Okay. Well, I'm gonna be hanging out on Patreon a little bit, but I figured I'd give you something to, you know, hold you over. Let's go. Yeah. 솔라 씨가 은별이 가만 보면 느끼한 데가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 기사에서 잘못된 게 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눈빛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내 생각 많이 했어? Her game, Rihanna. 그다음에 이제 정규 네, 정규 맞습니다. 발매했고 또 OST도 했고 또 그리고 또 온택트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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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온택트 어땠어요? 2주 전에 했나? 저희가? 네. 아, 2주 전에 네. 했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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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펑 울었죠. 아, 울었어요? 정말 울었어요. 그 좋아하시던 다 추억에서 아, 네. 진짜? 네. 어, 갑자기 눈물이 확 나가지고 그 모든 게 생각났구나. 네. 아, 그리고 그 요즘 아무래도 공연을 하면 이 팬분들이 앞에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아, 이 모든 감정들이 막 오면서 그쵸. 아주 진짜 너무 멋있게 울었어요. 네? 뭐, 아, 아, 맞아요? 네. 아니, 잠깐. 제가 듣기로 스태프분들이 진탕 울었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울었어요. 막 콧물 소리 막 나면서 아 진짜? 아, 근데 그 자체가 아. 뭔가 드라마틱해가지고 아, 드라마틱 아 여기 약간 여기는 동심이고 여기는 약간 자기에 빠져있네. 자, 용은 씨에게 먼저 물을게요. 자,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 처음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제 네. 녹음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목소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떨렸습니다. 아, 요런 캐릭터군요. 자, 다음 용은 씨 질문입니다. 아, 이 질문을 해야 될까 말까 지금 잠깐 고민했어요. 내가 천재는 아닐까 생각했던 순간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와. 오케이. 자, 와. 와,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와, 와 뭔가 네. 다른 모습이야. 왜냐면 이제 회사에서 만날 때는 right. 되게 그래도 수줍고 뭔가 right. 서로 이런 모습도 있고 yeah, exactly. 뭔가 일할 때 막 멋있게 막 하는 게 반전 매력. 아, 그 본인이라고. 오케이. 컨셉 잘 잡았어. 오케이. 그럼 이제 노래 듣기 전에 나눴던 TMI 브리핑 얘기를 조금 해볼까 봐요. 좋습니다. 네. 아까 용훈 씨가 내가 천재는 아닐까 생각했던 순간을 뭐라 했죠? 너와 나 사이에 이런 느낌. 아, 요런 그래요. 왜 그랬을까요? 방금 무대를 보셨다시피 천재 같잖아요. 죄송합니다. 우리 형이 죄송합니다. 아니요. 좋아요. 왜냐면 이런 색깔이 있는 게 좋아요. 진짜 각자만의 네. 왜요? 아니,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형이에요. 부끄러운 형. 네, 부끄러운 형. 아 근데 이제 또 다 자작곡도 하니까 네. 이제 그런 생각을 해오지 않았을까 뭔가 그러지 않을까요? 네, 곡도 사실 근데 곡 쓰는 거에 있어서는 네. 내가 천재인가 이런 거 많이 못 느끼고 오히려 곡 쓸 때는 되게 자책을 많이 해요. 아, 왜 이렇게 안 나오냐. 아, 진짜 아. 섹시하다. 그치. 일할 때 되게 섹시하지 않아? 아 지금도 근데 아이씨, 너네 왜 이래? 저 진짜 평소에 아, 진짜 이래요. 거기 올리브 형 가가지고 네.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담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갔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스킨솜이 다 떨어져서 제 것도 사고 용훈이 형 것도 사주고 그랬어요. 네, 제 거 사줬어요. 오 뭐야 둘이 아니 왜냐면 이 친구가 제 거 스킨을 많이 썼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대가인 것 같아요. 아, 스킨 그럼 차라리 나 좀 스킨을 사겠어요? 아 근데 또 스킨 비싸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면에서 뭔가 좀 되게 형 같지 않나요? 예 멋있네요. 멋있습니다. 치약 한 두세 개 사야 아니지 너 최근에 내 거 치약을 산다고요? 그거 썼잖아. 어떤 거 썼어요? 클렌징 폼. 클렌징 폼. 아 근데 최근에 또 하린이가 제 샴푸 써서 그나 네. 놓고 썼어. 아니 근데 그런 걸 막 너무 생색하지만 난 아무 말도 안 하잖아. 아 방금 이런 게 형 같지 않았어요? 이거 하지 않았어요? 그러게요. 핸드폰을 요즘 너무 그러니까 뭐 안 해도 그냥 핸드폰을 보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핸드폰 아예 두고
카메라 한 대 들고 가고 싶어. 위험해요. 아, 그건데. 누구한테 전화해 그럼? 만약에 그 위급 상황이 됐어.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? 아 그러네요. 근데 그럴 때는 또 형이 이제 뭔가 그 텔레파시를 느껴서 딱 알지 바로. 자, 그래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? 용훈아 진정해. 배우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뭔가 목소리 톤이나 약간 배우상이어가지고. 자, 아, 넘어가겠습니다. 그럼 yeah, 악기도 just... 몇 개는 그럼 다룰 줄 아는 거예요? 네, 제가 어렸을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피아노 배우면서 이제 드럼도 했었고. 와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재네. 와. 야, 역시 조금 천재야? 아. 아~ 나도 약간 다른 것 같아. 아~ 자, 선 그었습니다. 다른 천재다. 하린이의 손을 거치면 모든 게 다 고쳐지고 모든 게 풀려나가는. 와, 좋은 손을 가졌네. 아, 내 심장 좀 거쳐주라. 친구 잘 됐다. 아~ 왜 저래? 왜 저래? 왜 짜장면 포기할 수 없지? 뭔가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. 또 맛있으니까. 많은 음식 중에. 네, 갑자기 생각나가지고. 그 짜장면 먹고 싶다 갑자기. 네, 그죠. 짜파게티 같은 거. 친구인데 반말해. 그래 이 자식이. 너 왜 반말 안 해? 그치 문별아. 왜 당황했어? 왜 당황했지? 뭐라고 영훈아? 맞았지 니가 하사. 대한민국 크기만한 행성이 시속 2만 2천 마일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. 이 행성과 지구가 충돌하면 전 세계는 끝이 난다. 한편 항공 우주국 나사의 키아 박사는 큰 결단을 내린다. 핵폭탄 단자로 만든 우주선으로 행성을 반으로 쪼개기로 한 것. 누군가 한 명은 목숨을 걸고 핵폭탄 우주선을 비행해야 해.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어. 그리고 선발된 네 명의 대원. 제가 지구를 구하겠습니다. 제가 구하겠습니다. 키아 박사는 대원들에게 말했다. 용훈아 부탁한다. Reluctantly, it's all up to you now. You're our last hope. 오 마지막 your last hope. 저요? You're our only hope. 한 명만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그 용이에게 선택권을 주겠다. 네. 오 리더기도 yeah. 하고 리더가 갑자기 가장 충성심이 높아 보여요. 그 이 얘기는 용훈이는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. 아예 또 그런 말은 아니고. 용훈이는 잘할 수 있겠어요? 네, 저는 차라리 멤버들이 다 살 수 있고 제가 희생해야 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. 아우 너무 고마워. 할 수 있어. 용훈아, 그런 느끼한 눈으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. 약간 누나의 느끼를 이미 더 즐기고 나는 있어. 나는 느끼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느끼한 거예요. 맞아. 그치 않아. It runs in 너 진짜 느끼하다. 정말 장난이 아닌데. 와, 근데 진짜 우리 라이브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. 뭐래. 안전하다 생각하면 I haven't said this yet, but I'm for you.